랩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셀트리온 홀딩스 주담 대출은 지금 마이너스 3천억이 있는데 걱정할 거 없다. 원하시면 기우성 부회장한테 셀트리온 소통 대표단한테 서류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홀딩스의 주담 대출은 그 공매도 세력한테 사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분기별 현금 배당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아직까지는 현금 배당보다는 그 현금을 회사에 R&D나 시설에 투자하는 게더 회사 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말씀하셨고, 수익금이 코로나로 이 항체 치료제 때문에 생긴 수익금으로 자사주 매입 의향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서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발전을 위해서 R&D나 시설 비용에 쓰고, 이 EMA 승인 공고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생기면 또 그것만 보고는 투자를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자기가 봤을 때또 초단타 거래를 하더라. 주주총회 하는 날은 꼭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네 번째 질문은 삼사합병 관련 올해 하실 건가요? 했는데 분명히 올해 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주주들의 좀 동의 협조를 구한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반대하면 그 주식을 다 회사에서 현금 가지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2018년도 주총에서 투자 유치권 1조는 지금은 엎어졌답니다. 홍콩에 N으로 시작하는 회사였었는데 엎어져서 안 됐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홍콩을 조금 더 압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요. 6번 남아공 임상 스케줄은 6월 초쯤 예상을 하고 1, 2상 데이터가 나와서 3, 4분기 말, 빠르면 4, 4분기 정도에 승인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도 똑같이 한국 먼저 승인을 하고 유럽, 미국 순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런 대비 수주 단가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85%. 그다음에 대략 몇 개국과 수출 협상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7개국, 럭키 7, 7개국 말씀을 하셨고, FDA 긴급 사용은 언제냐 그랬더니 EMA 승인이 나면 그 서류를 다시 잘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FDA에 승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FDA에 빨리 안낸 이유는 이미 미국의 두개 회사가 항체 치료제 그 FDA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유럽에 먼저 치중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공매도 기생충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고대에서 이제는 서회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원색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없다. 셀트리온이 공매도 잔고량이, 잔고가 440만 주, 근데 헬케가 90만 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60% 정도 감소했다고 하면서, 공매도는 뭐, 4월, 5월 달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자기네, 우리 회사를, 공매도 세력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매출로서 보여줄 거다 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블록딜에 관한 것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블록딜이 나오면 자사주로 우선 매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었는데, 지금 셀케 OEP 물량은 모두 매각할 거고 테마셀에서 일부 나왔는데 뭐 그게 근시일 내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뭐 블록딜 관련해서 테마셀이랑 미리 사전에 협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자금상 그거를 블록딜을 매입할 수 자금 사정상 하긴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이전 관련해서는 일단 합병을 먼저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기가 고려해보겠다. 그거는 립서비스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 우한의 공장은 조금 늦어졌지만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게 오늘 서회장님의 발언의 주 요지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EMA 승인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죠? 감사합니다.